그리고 또 다른 말로 따지면 또 뭐냐, 진유합을 하면 뭐가, 진유가 뭐가 됐어? 육합이니까. 합, 합반이 됐죠? 대운이 와서 원국에 진유합을 하니까 합반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합반이 됐으니까 유가 재잖아, 그렇죠? 그러면 자기의 성질을 잊어버린다고 그랬죠? 그 유가 자기의 성질을 잃어버려가지고 꽁꽁 묶여가지고 잡을 수가 있어, 못 잡아. 자, 설령 잡더라도 무슨 일이 발생해? 쟤가 제 역할이 아닌, 없는 거. 쟤라는 성질이 없는 거야. 쟤라는 성질이 없으니까 내가 쟤를 취할 수 있어, 못 취해? 못 취한다. 그렇게 이제 봐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력으로 봐도 목화운이긴 한데 금수운이니까 안 좋은 거고. 반대 세력이 강해진 거죠. 그리고 진유합을 해서 토생금에서 유금이 강해지니까 사유합으로 내가 잡을 수가 없다. 이게. 또 진이 오면 사화가 무슨 일을 해? 화생 토를 하죠. 화생 토를 하려면은 이 사화가 생을 했으니까 약해졌어요? 강해졌어요? 약해졌어. 그리고 유금은 강해지고 사화는 약해졌으니까 사유합을 해가지고 유금을, 약한 놈이 강한 놈을 잡을 수 있어? 못 잡아? 못 잡는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걸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반만 갖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진운이 왔다 그러면 벌써 진운에 돈 나갔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는 뭐야? 돈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진운에는 안 돼. 하는 일이 안 돼. 물론 세운에서 조금씩, 세운에서 조금씩 조금씩 좋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수름이 왔다. 수름이 오니까 여기 진유합을 하고 있는데 수름이 오고서 진술충 때리면 진유합이 깨지죠. 그렇죠. 그래서 술련에는 돈을 벌 수가 있어. 그러나 대운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많이는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운이 안 좋으면 세운이 좋아도 그렇게 길하지 않다 이 말이야. 대운이 좋은데 세운에서 나갈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대운이 좋은데 세운이 안 좋으면 그렇게 흉하지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대운이 중요하다. 대운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운이 와서 합을 하면 어떻게 된다? 합반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합반이 되니까 재를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좀 나가면은데 이 이제 공직이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있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재관인이 나한테 들어오면 승진이 되고 재관인이 나가면 직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관인, 그 다음에 재관인을 건드리면 직장 이동수가 생겨요. 설령 진급이 되더라도 그걸 재관인을 건드리면 직장 이동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관인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 재라는 거는 조금 특이하죠. 지존명리에서는 재를 중요, 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운이 왔다 그러면 진급되는 거예요. 재운이 왔다 취직되는 거예요. 취직. 재가 나한테 들어오는 후에는 취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저 세운의 지지가 원국의 대운과 합할 때, 세운이 원국하고 합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 합동이라고 그랬죠. 근데 천합지합을 하면 합반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합유는 뭐 어차피 저기는 뭐 기유다. 자, 이거를 보면 금 반대 세력이 두 개 목화세하고 반대세하고 딱 나니까 반대 세력이 뭐야? 두 개밖에 없죠. 이럴 때는 무슨 구조라고 그래? 적포 구조야, 적포 구조. 그러니까 딱 보면 적포 구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의 제압수단은 뭐야? 유술, 유술천이 제압수단이야. 유술천이. 그래서 유금을 제압, 재를 제압하는 거야. 유술천.
그래서 이런 거 딱 보면 아 목화가 금수를 제압했는데 두 개밖에 없어. 천간에 안 떴죠. 천간에 반대 세력이 없으면 적폭우조야.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세 개가 됐을 때 반대 세력이 지지에 세 개가 있으면 그때는 적폭우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건 적폭우가 안 돼. 두 개 이하일 때만 적폭우야. 그렇게 이제 머리를 하면 아 이거는 적폭우죠. 이렇게 딱 나오는 그리고 유술천 오유파 이런 거는 제압수단이 아니라고 그랬죠. 파는 제압수단이 아니다. 파는 제압수단입니다. 예? 정축일주. 아 정축이야? 아 추고천도 그럼 추고천, 축수령, 유술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제압수단을 여기서 찾아야 돼. 제압수단. 항상 제압수단이 무엇인가를 찾아. 그러면 뭐가 있어요? 유술천. 유술천은 뭐야? 상관이 재를 취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술은 또 뭐도 돼? 이제 양인고도 된다. 양인고. 항상 비겁고를 갖다가 양인고로 봐. 양인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축술. 축술형. 축술형은 뭐가 뭐를 잡는 거야? 이거는 양인이 뭐를 잡아? 재. 이거는 양인이 재고. 그렇죠? 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추고천. 추고천은 뭐가 뭐를 잡는 거야? 오는 록이죠. 그렇죠? 록. 록이 뭐를 잡아? 재고. 재고를 잡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록이 재고. 그러니까 양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입을 되면 이게 어쨌든 제압수단이 이렇게 제압수단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많죠. 많은 건 많을수록 효과가 있는 거야. 효과. 그러니까 재를 취하는 수단이 왜 재를 취하는 수단이 이게 막히면 이게 하고 이게 막히면 이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를 취하는데 효과 효율이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제압 수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율이 높은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언제 왔느냐? 신미운이 왔다. 신미. 신미운 미운. 신미운이다. 미운. 신미운 을인연이다. 미운이 오면 원래는 무슨 운이 좋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 사람은 세력으로 봤을 때는 무슨 운이 좋아? 금수운이 길하죠. 금수운이 길하다. 근데 미운은 신운은 좋아. 신운은 왜 그러냐면 신이 꼴은 뭐야? 유고. 이게 또 축이야, 축. 왜? 신금이 이렇게 천간에 뜨면, 이거기에 지장간이 뭐야? 이 지장간에 신금이 있죠? 신금이, 이렇게 천간에 신금이 뜨면, 이 신금은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을 잡으면, 축토하고, 유금하고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왜? 오리 때 대장만 끌고 가면 수천 마리가 따라오죠? 그렇듯이, 이, 요금만 잡으면 이 축토나 유금이 잡은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신운에 무슨, 어떻게 잡아? 병신합으로 잡죠? 병신합으로 잡아. 근데 원래 병은 겁재죠? 겁재기 때문에 이때는 잘못하면 아 이 겁재가 내 돈을 다 가져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병 밑에 누가 있어? 오록이 있죠? 오록이 있어. 이럴 때는 겁재가 잡았지만 내 몫이 있어 없어? 그 중에 내 몫이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 신대운에 병신합하고 겁재가
다 내 돈을 가져간 것 같지만 오가 있어서 나도 돈을 벌었다 이 말이야.